다음 시청자분은 최희서무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대동 13,750원 10% 비중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오늘 팍 떨어져서 괜히 겁나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대동 오늘 주가가 4% 가까운 하락입니다. 14,270원 기록했는데요.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수익이 줄었습니다. 얼마 전 그 월요일장만 해도 10%까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대동 아마 지금쯤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율주행과 로봇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농기계 쪽도 좀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혹시 그 체이서 무님이시면 매매 잘하신 분 아닌가요? 그러면 뭐 브리핑을... 네, 농담이고요. 저는 잘 몰라서. 네, 일단은 네. 대동 같은 경우는 트랙터 부분이고 TYM이랑 꾸준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해당 종목들 모두 다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를 시도를 하고 있고 뭐 북미나 유럽 쪽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TYM보다는 대동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 추이도 대동이 근소하게 TYM보다 잘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도 오늘 이제 제가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오후장에 차익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외인과 기관이 내팽겨친 거냐 아니면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줄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대동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오는데 인프라 관련 주나 전력 설비, 전선 관련, 그다음에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 실적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많은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겠다고 한 뉴스가 사실 작년 후반기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공급 계약이 나왔고 올해 상반기에 건설 기계, 뭐 트랙터 실적 잘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이랑 유럽이 수주를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번 하고요. 이제 물량이 다 채워졌나? 하고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기나 이런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기고 효과가 나올 뿐이지 수주가 추가적으로 없진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동이 주가 추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 보면은 10월 13일에 바닥 다지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상승과 단기 차익, 상승과 단기 차익 나오면서도 저점 높이고 있고요. 20일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트레이딩 스탑을 잡기가 너무 어렵네요. 일단 제가 수익 중이시니까 14,000원을 제가 트레이딩 스탑을 잡겠습니다. 만약에 14,000원을 이탈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를 하시고 13,500원 이하로 다시 매수하세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14,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 저가 매수세, 정규장 마감 이후에 나온 저가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홀딩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15,7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7,8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없이 재매수 가격만 13,500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만약에 이제 제가 트레이딩 스탑 손절가는 14,000원 잡아드리고요. 재매수 가격은 13,500원부터 12,5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희서무님 초보시래요. 아, 초보십니까? 네, 자주 뵈서 괜히 그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으로 기억을 괜히 하셔가지고. 겸손하시네요, 예. 최희서무님이 매력 뿜뿜 손팀장님 진단 감사합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이런 분이 여자친구가 없으십니다. 네, 대동 자율주행 트랙터 모멘텀 갖추고 있고요. 실적과 북미의 반응 모두 긍정적이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우상향 진행 중인 주가고요. 수급 기관의 매수가 지속 중이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1차 15,700원 2차 17,800원 제시했고요. 그리고 재매수 가격으로 13,500원에서 12,500원 선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선으로 잡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